자, 황태 진국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이거 황태는 이렇게 찢어 놓은 게 많던데. 네. 오늘 이렇게 통으로 쓰네요. 제가요, 오늘요, 일부러 이게 지금 황태 진국이잖아요. 네. 이름이 진국이다 보니까 국물을 아주 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통부거 잘 말른 걸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보통 이 통부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침에 많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맞아요. 스크린하고 네. 엄마가 맞아요. 많이 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세워서 이렇게 좀 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이 부들부들한 것을 보통 이제 국 끓이기 한 1시간 전부터 이렇게 물에다 좀 담궈 놓으세요. 예. 이렇게 잘라서 담궈 놓으시면 돼요. 근데 담궈 놓으실 때 껍질을 일부러 벗길 필요 없이요. 그대로 그냥 다 담궈 놓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두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찢어지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담궈 놓으세요. 근데 오늘은 네. 한 마리 그냥 통으로 다 쓰는 건가요? 안 쓰는 부위도 또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은요. 네. 황태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뼈와 껍질과 꼬리까지 완전하게 다 불려서 제가 국물을 좀 낼 거예요. 맛있게. 뼈까지 쓰시는 것도 처음 보는데요. 워낙 그 황태 뼈가요. 네. 굉장히 뽀얗고 아주 맑은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 감칠맛이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국물을 할 때는 꼭 뼈와 대가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국이 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불려놓으시는데요. 네. 이거 보통 한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만 불려놓으시면 네. 아주 부들부들하게 저희가 안에 있는 속살을 잘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불려지거든요. 이렇게 좀 1시간 정도 불려내. 네, 제가 좀 불려놨어요. 불려놨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뼈잖아요. 이거를 네. 그냥 쭉쭉 찢으세요. 오. 껍질까지. 이렇게 쭉쭉 찢어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쭉쭉 찢어내시고요. 이 안쪽에 보면 뼈가 있어요. 맞아요. 네, 안쪽에 이렇게 뼈가 있는데 뼈도 살만 해서 잘 불려내세요. 이렇게 쭉쭉.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좀 집어넣어 볼게요. 오, 오늘은 뼈까지 넣는다고 하니까 국물 맛이 네. 얼마나 더 진할지 기대가 네. 돼요. 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껍질까지 버리지 마시고 다 쓰셔야 되는데요. 네? 워낙 이 북어 껍질에도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네? 굉장히 단맛도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껍질은 대부분 그러니까 궁중 요리할 때 쓰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껍질까지 넣게 되면 국물이 훨씬 더 감칠맛이 진하게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황태도 버릴 게 없네요. 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껍질이랑 뼈까지 네? 같이 해서 푹 끓여주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렇게만 넣으시면 셔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더 넣으시면 좋을 게 뭐냐면 바로 대파예요. 대파요? 대파 그 요 파란색 잎 부분 있죠? 네. 요 잎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파 뿌리 깨끗하게 네. 씻은 거 있으면 씻은 거 넣고 같이 푹 끓이면 아주 맛있는 감칠맛이 우러나는 황태 진국을 국물 밑국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밑국물이 정말 진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30분에서 35분만 네. 푹 끓여 놓으면 아주 맛있는 밑국물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걸 좀 찢어야 돼요. 요걸요? 네. 지금 살을 바르는 거죠. 그쵸, 살을 발라내는 거죠. 제가 요거를 미리 조금 한 두 마리 정도 더 미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살을 좀 발라냈어요. 아, 근데 저도 사실 네. 황태국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물론 이 황태가 약간 질긴 감이 있지만 네, 네. 너무 질겨서 못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국물을 펄펄펄 끓여놨더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노랗죠? 예. 네. 요거를 이렇게 걸렀어요. 걸러낸 거구나. 네, 이렇게 걸르면 아까 제가 대가리 하나 넣었었잖아요. 네. 대가리가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다 걸러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국 국물이 달달하고 감칠맛이 많이 우러났거든요. 그러겠어요. 네, 이 상태가 됐으면 뭘 하냐면 아까 준비해놨던 북어를 이제 좀 볶아야 돼요. 예? 아니, 고기도 아니고 북어의 살을 볶는다고요? 네, 들기름이 있어요. 네. 들기름 하고요. 들기름 먼저 깔고요. 네, 그다음에 이 황태를 넣고 볶아주세요. 선생님. 네. 근데 고기처럼 미리 볶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렇게 볶아야 이 황태살이요 보들보들하게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단물이 많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황태살 안에 간이 되어 있어서 아주 맛있어요. 이 상태 이렇게 볶을 때 뭘 네. 넣냐면 바로 이렇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을. 네, 국간장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맞아, 황태가 싱거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마늘 넣고 살짝 조금만 더 볶아주세요. 오, 참 신기해요. 지금 볶으면서 네. 양념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저희가 고춧가루를 약간 넣으세요. 그래야 살짝 네. 뭐랄까요? 붉은 빛이 조금 나는 아주 네. 따끈한 국물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배추 우거지. 예, 예, 예. 네, 배추 우거지 좀 주시겠어요? 지금 순서에. 네, 이제 배추 우거지를 넣어요. 자, 이것도 네. 한 번만 더 볶아주세요. 볶아서 충분하게 배추의 단맛과 네. 황태에서 나오는 구수한 고소한 맛이 네. 많이 어우러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밑국물 저희가 충분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걸 예. 좀 부어놓을게요. 이렇게 부을게요. 예. 잠길 정도로 붓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이니까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야.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국물만 살짝 버무린 다음에 푹 한번 끓여줄 거예요. 근데 너무 센 불에 끓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불을 줄여서 중간 불에서 한 20분 정도만 푹 끓여줄 거예요. 네. 자, 그럼 황태 진국이 끓여진 동안 네. 저희는 새우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새우장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작물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요건 바로 저희 집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조선간장이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 집집마다 다 조선간장의 간이 조금 틀려요. 그럼요. 네, 저희 집은 살짝 좀 알맞게 한 간인데 또 어떤 집은 굉장히 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같이 넣는 다시마 우린물을 반컵 정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먼저 조선간장 먼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 다시마 우린물 제가 한 30분 정도만 우려놨어요. 네. 다시마를 그냥 사방 한 5cm 정도 자른 다음에 맹물에다 그냥 30분 담궈 놓는 거예요. 맹물 담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다시마 우린물 넣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지금 청주예요. 네. 청주 4분의 1컵 정도 들어가고요. 청주. 네, 그다음에 매콤한 맛을 조금 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해산물이니까 방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후추도 좀 넣고요. 네, 요즘 이렇게 통후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는 이게 설탕이에요. 약간의 네. 설탕기는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에다가 이제 월계수잎 네. 넣어주세요. 요거 넣게 되면 향이 조금 남다르죠. 그런 거 그다음에 아무래도 새우는 비린 맛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강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새우의 어떤 비린 맛은 확실히 잡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대파거든요. 네? 이 대파는요. 이렇게 통으로 그냥 숭덩숭덩 썰어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오, 큼직하게.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깨끗하게 씻어놓은 양파인데요. 네. 저는 양파 껍질까지 같이 넣어요. 아, 정말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늘도 좀 제가 좀 넣을게요. 마늘까지 넣는다면 정말 네. 개운하겠어요. 그냥 매콤하면서. 네. 네, 마늘 슬라이스까지 이렇게 넣어서 네. 제가 좀 끓일 건데요. 네. 지금 제가 한 가지 안 넣은 게 있는데, 네. 강희 씨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안 넣는지? 사과 안 넣었어요, 선생님? 네, 사과 왜 안 넣는지 아세요? 사과는. 네. 이빠가 넣으려고. 왜요? 입가심으로. 아니에요, 선생님? 아, 맞긴 맞는데요. 네. 입가심은 아니고요. 사과를 지금 넣게 되면 네? 끓는 그 시점에 사과의 단맛, 향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끓고 나면 사과를 그냥 채 썰어서 약한 불에서 살짝만 올리고당이랑 같이 끓여주면 훨씬 더 새우장이 달달하고 감칠맛 나고 많이 맛있거든요. 그리고 사과 하나로요? 네, 그다음에 사과의 향 때문에 새우의 비린맛이 조금 없어져요. 야, 보통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레몬즙이라든가 뭐 배 네,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넣기도 하는데 네, 사과. 네, 사과. 아주 네. 맛있는 사과 제가 조금 이따가 넣도록 네. 하고요. 요거 잠시 끓여 놓을게요. 자, 요거를 끓이다 보니까요. 아까 황태 진국에 네. 지금 보글보글 다 끓여졌어요. 네, 아주 그냥 매콤하고 그래, 개운할 것 같아요. 배추가 완전히 무른 것도 아니고요. 조금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조금 나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다시마는 처음부터 넣고 나중에 이걸 좀 빼잖아요. 네. 근데 요리 중간에 지금 넣는다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대파 넣어주면 되거든요. 대파만 저희가 송송송송 썰어서 좀 넣을게요. 아까 조금 싱겁다고 했죠? 네. 네, 싱거우니까 어느 정도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조금 간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천일염 소금 마지막에만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춧가루 넣어서 이제 완성이에요. 이거 이렇게 한 소끔만 팔팔팔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진한 국물의 일품인 네. 황태 진국이 완성됐고요. 네. 이제 새우장만 남았는데요. 네. 소금을 넣고요. 예? 이렇게 대파를 넣고 헹궈주세요.
깨끗하게. 오, 소금물에요? 네, 소금물에 다 손질한 요 새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한 3% 정도 염도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주세요. 자, 건질게요. 네. 건져서 대하만 이렇게 놔주세요. 이것은 지금 소금이 약간 있는데요. 네. 이것은 다시 한번 헹궈가지고 우리가 담아놓을 밀폐 용기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놓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헹궈요? 네, 다시 한번 물에다가 헹굴게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준비한 밀폐 용기만 좀 주세요. 네. 요거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냥 담으세요. 좀 물기가 좀 빠지면 더 좋아요. 네. 요 새우장하고 간장게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새우장은 아무래도 살이 조금 탱글탱글하고 좀 좀 네. 단단해요. 그래서 장으로 만들어 놔도 새우살 자체가 씹는 네. 질감이 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고 네, 이렇게 다 됐으면 사과를 좀 썰을게요. 네. 그냥 저 안에다가 달큰달큰하게 넣어서 단맛만 우러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썰어 넣어요. 조금 큼직하지만 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집어넣을게요. 저 반개는 놔둘게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올리고당만 넣으면 이제 끝나요. 올리고당을 제일 마지막에 네. 이렇게 되면 절임장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소끔 푹 끓이게 되면 제가 네? 옆에다가 미리 조금 해놨는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싸늘하게 식혀놔야 돼요. 예? 네. 차갑게요? 네. 왜냐하면 새우장은 아무래도 생물 해물이잖아요. 네. 여기에다 뜨거운 게 들어가면 익겠죠. 맞아요. 그럼 오래 보관도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맑은 물만. 위에 건 안 쓰시네요. 네, 위에 건 안 쓰고요. 그래야 새우장이 굉장히 깔끔하고 단맛이 조금 많이 우러나요.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짜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사과의 단맛하고 아까 네. 양파에 있던 단맛이 조금 밑으로 다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맑은 작물만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네. 이거를 이제 새우에다가 부을 거예요. 네. 근데 집에 만약에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또 라임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있으시면 조금만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맵게 청양고추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러시면 청양고추 한 두 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관을 해서 네. 이제 한 3일 정도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켜요.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는 네. 건가요? 왜냐하면요, 이게 약간 슴슴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슴슴하면 방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매콤한 맛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청양고추를 조금 넣거나 아니면 빨간 홍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네. 밀폐 용기에다가 이렇게 뚜껑 덮어서 네. 3일 정도 이제 보관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조금 3일 동안 숙성을 시켜왔거든요. 맞아요. 옆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숙성을 좀 시켜왔어요. 확실히 향이 달라요. 향이 틀리죠. 네? 그다음에 안에 있는 새우살이 살짝 바깥으로 좀 녹아내렸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작물이 약간 좀 탁하잖아요. 예. 이거 좀 담아볼까요? 예. 네. 아까 절임 물에 담궈놓고 네. 했던 거는 약간 네. 짠내가 났다면 네. 이거 약간 구수하면서 그쵸. 매콤한 향이 나요. 네. 이렇게 해서 대가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 같이 이렇게 해서 드셔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하나의 네. 요리 같아요, 선생님. 아, 이게 요리죠. 아.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요거에다가 이제 청양고추 있는 쪽으로 국물 조금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좀 잘박잘박하게. 예. 이게요, 새우장 국물이요. 이게 새우가 좀 녹아있는 국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생선을 졸여 드셔도 맛있고요. 요거에다가 무만 졸여도 우리가 참치 도미머리 조림한 것처럼 그렇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네. 새우장이 완성됐고요. 네. 이제 옆에 지금 황태 진국이 끓고 있거든요. 네.
씨는 건지 좋아하세요? 건더기? 예. 예. 네, 그럼 제가 건더기를 듬뿍해서 좀 드릴게요. 무엇보다 아까 네. 우리 다시마를 네.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칠맛이 얼마나 더 났을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처음에 맛보셨을 것보다 훨씬 더 감칠맛이 좀 진하게 우러났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다시마 씹는 맛이 조금 좋아서요. 네. 굳이 이렇게 걷어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나중에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편이고요. 여기다 색깔 조금 내려면 이렇게 초록색 파 이파리 정도 조금만 네. 올려주셔도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진하고 개운한 황태 진국과 새우장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